안녕하세요. 소카 데이터 비즈니스 본부에서 데이터 프로덕트 그룹을 맡고 있는 김연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는 AI와 데이터로 실제 운영 효율화가 가능할까인데요. 먼저 소카에서 AI 세차를 도입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프로덕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AI 세차 프로젝트 자체도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카는 꽤 수준 높은 데이터 사용 환경과 그리고 데이터 조직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서비스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결과물이 데이터 어떤 분석물이 아니라 서비스에 녹아들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시스템이어야 했는데요. 이 전체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데이터 프로덕트화라고 정의를 했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이 과정이 여기 계시는 PMPO분들과 비슷한 고민의 지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주제 논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카가 AI 세차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인데요. 소카는 카쉐어링 회사이고 그 차량이라는 실물 자산을 실제 직접 소유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100대였던 차량이 현재는 2만 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그 차량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또 퀄리티 높게 무인화하지 못하면은 규모 경제를 이루기가 어려운 종류의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고 운영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데이터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세차가 이제 그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제 저희가 AI 세차 모델을 활용해서 세차 오퍼레이션을 효율화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활용한 AI 모델이 무엇이었는지와 그리고 저희가 개선했다고 말하는 세차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를 먼저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카 그 별도의 조직인 소카 AI 팀이 만들어낸 차량 상태 대분류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소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량 타시기 전에 혹은 탄 이후에 차량의 외관과 그리고 내부를 찍어서 앱에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아진 사진들을 모아서 모델을 학습시켰고 모델이 준 결과값은 각각 납장의 사진에 대해서 그 찍힌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 결과값은 이 차량이 정상 상태에 있습니다. 혹은 오염 상태에 있습니다. 파손 상태에 있습니다. 또는 되게 많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차량이 오염이라고 판단한 사진을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모델의 결과값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인데요. 차량의 어떤 부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모델입니다. 뭐 여기 이후에도 이제 좀 이런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고민의 과정을 같이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1년도 훨씬 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고 이미 배포가 됐고 1년 이상 잘 운영이 됐던 프로젝트고요. 현재에서는 이 개선을 위해서 이 모델을 더 성능 높은 모델로 개선하거나 또 로직을 개선하거나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설명드린 어떤 데이터나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카의 세차 오퍼레이션 전체의 과정인 건데요. 소카는 직접 개발한 소카 세차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이제 차량 100대였을 때는 직접 세차도 하러 다니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4천 개가 넘는 존에 2만 대의 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차 서드 파티인 세차 업체와 세차 수행원들이 실제 세차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세차할지에 대한 그 차량을 선정 하는 요청하는 로직은 그이 세차 요청 시스템에 같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 요청 시스템은 세차 시스템은 단지 어떤 요청을 서드 파티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차를 세차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혹은 고객 경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를 선정하는 로직을 또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개선했다라고 표현들 AI 모델을 통해서 개선했다라고 표현드린 부분은 이 세차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이 요청의 로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직접 그 오늘 어떤 차를 세차해야겠다고 선정해서 그 시스템에 넣었던 시절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서는 단순하게 어떤 차량의 상태, 예약 건 등을 따져서 룰베이스로 어떤 차를 선정해야겠다라는 그 수식의 자동화를 했던 시절이 있고, 이제 현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차량을 세차해야 되는가, 어떤 차량이 더러운가를 판단하는 로직이 포함되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없던 로직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로직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후의 임팩트를 비교할 수가 있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미 세차가 요청됐고 수행됐던 기록을 이제 현재는 이제 모델이 개발돼서 그때의 사진을 가지고 당시의 상태를 다시 판단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모델의 결과값을 비교해서 임팩트를 측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 모델이 개발됐던 이후에 이 실제 오퍼레이션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수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실수를 하고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저의 전제는 그것이었습니다. AI 모델이 더럽다고 한 차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 그라운드트루스에 대한 믿음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제 모델을 이제 샘플링해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지표들을 봤을 때는 모델이 꽤나 믿을만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개발된 모델값을 비교할 때도 모델이 더럽다고 한 차는 더러운 것이고 모델이 깨끗하다고 한 차는 깨끗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거기에다 이제 과거에 세차가 요청됐고 수행됐던 결과값을 얹어서 이제 컴퓨터 매트리스로 본 거였는데요. 그래서 뭐 깨끗한 차를 당시에도 세차를 요청하지 않고 닦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당시에 더러운 차를 세차 요청하고 닦았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만약에 차가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차를 요청했거나 수행했으면 이것은 낭비이고 차가 더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를 요청하거나 수행하지 않았다면 고객 경험이 나빴을 것이다 해서 여기 색칠해진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딱이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를 읽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거 다시 보고 설명할 때마다 다시 헷갈리는 표인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두 이제 숫자 파악해가지고 이표 안에 넣어놓고 현상을 이제 파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답이 조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모델이 더럽다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뭐 사진의 20% 이상 더러우면 더럽다고 할 것인지 한 장만 더러워도 차가 더럽다고 할 것인지 이런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세차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서드 파티가 수행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청된 모든 세차가 당일에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청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성능을 평가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비용이란 임팩트의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또 수행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차의 요청과 수행이란 지표를 어떤 과거의 특정 시점의 차량 상태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우리가 그 정답이라고 믿었던 모델 결과값과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 표가 되게 수십 장 만들어져서 되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확신 저희가 이렇게 확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고객의 피드백 같은 다른 정보를 추가로 얹어가지고 추가 분석을 해봤을 때더 혼란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분명히 모델이 차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고객이 차가 더럽다고 피드백을 했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직전에 세차를 했는데 고객이 차가 더럽다는 아니 모델이 차가 더럽다는 결과를 보여줬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좀 임팩트를 추산하거나 결론을 낼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었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래 가장 처음에 했어야 됐던 것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도입할 때의 저희의 전제는 모델이 그라운드 트루스다였거든요. 모델이 더럽다고 한 차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제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이게 고양이냐 개냐라고 물었을 때는 되게 명확하게 고양이다라는 답변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얻어야 했던 그라운드 트루스는
차량이 오염된 상태인가라는 상태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보시면은 이 차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먼지가 뿌옇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차를 보면은 뒷범퍼 쪽은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창문에도 조금 먼지가 낀것 같기도 한데 이게 더러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각자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세차가 필요한 만큼 더러운 것인가라는 판단은 또 각자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대부분의 사진들이 좀 많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먼지가 뿌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더러운가라는 판단은 사람 주관에 따라서 또 혹은 그때그때 또 모델의 결과값도 다 다른 상황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일자했던 게 우리는 그라운드스를 모른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량이 오염됐다라는 상태를 판단해서 세차 요청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 지표를 쓸수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고민했습니다. 일단 이미 개발된 모델이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고객도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고객의 위생 피드백이라는 피드백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었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두 가지의 판단 지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석 결과상에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었는데요. 저희는 그 기준을 당시에 분석가가 다시 판단한 육안의 샘플에 대한 오염 여부를 이게 트루다라는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또 분석가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애매하게 더럽거나 혹은 그 더러움이 세차를 할 만한 더러움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세차를 담당하는 현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진과 데이터, 모델의 인퍼런스 값,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 이런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실제 이 정보를 세차를 운영 관리하시는 현업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세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인가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했던 것은 차량의 상태인데요. 그 요청을 내보내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은 그 요청과는 약간 독립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더 쉬운데요. 아까 분석하려고 했을 때도 과거 특정 시점에 사진을 가져다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차량이 더러운 이유가 과거에 요청을 수행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오늘 뭔가 잘못 판단됐던 것인지 이 차량의 상태를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걸 요청으로 봐야 되나 수행으로 봐야 되나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계속 혼란스러워서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필요했고 저희는 차량 한 대의 차량이 이렇게 시계열에 있어서의 상태를 먼저 크게 세차와 세차라는 이벤트 사이에서 고객이 나 혹은 뭐 모델이 더럽다라는 어떤 피드백, 저희가 세차를 요청하게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세차 이후부터 세차 요청 발생 이전까지를 차량 상태가 깨끗하다고 정의했고요. 그리고 세차 요청된 이후에 세차가 되지 이후에 세차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시기를 차량이 더러운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차량 상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의 차량 위에 그 당시에 앞서 다시 정의했던 모델의 결과값이라든지 고객의 피드백 같은 그 세차의 판단, 오염의 판단 여부를 하는 조건들을 올려서 다시 좀 세차 수행이 필요한 차량을 선정하는 로직들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조건 하에 그 고객 경험을 위해서 장기 세차라는 조건도 같이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건들이 가장 많이 교집합을 이루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필요도가 높은 당장 닦아야 하는 차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제 그 교집합이 점점 희미해지는 부분일수록 조금 더 우선순위가 낮은 세차 필요의 차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로직을 새로 구성해서 이제 새로 저희가 AI 포함해서 아까도 처음에도 잠깐 나왔지만 AI로 완전 교체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룰베이스인 그 조건도 그대로 다시 집어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완전한 판단을 내려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룰베이스로 돼 있을 때는 기존 운영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세차의 로직을 개선하고 싶은 그 로직들이 계속해서 병렬로 붙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세차를 뭐 요청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고 싶은 어떤 액션을 하고자 할때 추가한 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한 이유는 아까 보였다시피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세차를 판단할 것인지와 차량 상태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구조화시켜서 다시 정리를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임팩트를 추산하는 것 그리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경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액션이 가능한가를 명확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저희가 그냥 기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 전체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차 그 운영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 데이터라는 별도의 운영의 그 데이터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차량 데이터 모두를 가져다가 빅쿼리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직을 어떤 차량을 세차할 건지에 대한 로직을 가지고 차량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리스트를 다시 운영 환경으로 올려서 세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세차 수행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그 날씨 정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나서 실제 그 날씨, 기상, 눈이나 비라는 상황과 그 실제 차량의 상태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 전체 오더에 대한 조정을 재수행하는 로직도 추가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용의 감소와 고객 만족도의 증가를 달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잘 배포되었고 또 수행되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다음 페이지를 여기서서 개선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몇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와중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두기는 했지만 이게 여전히 완벽한 시스템일 수 없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만든 것은 세차를 요청하는 로직입니다. 세차의 수행은 세차 수행원이 그 각자 알아서 자신의 최적의 동선을 짜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차의 요청과 수행이 1대1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최종 결과라고 할수 있는 수행을 아직 저희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세차원이 차를 닦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누군가가 주관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지하는 만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였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아까 그 모델 활용해서 세차원들이 세차를 한 후에 찍은 사진들을 다시 또 모델 돌려서 얼마나 잘 수행됐는지를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항상 사용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고객이 이 차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피드백했느냐인데요. 보통 이제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이 이제 더럽다고 나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일단 그걸 신뢰하고 액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저희가 행하는 어떤 수많은 액션들에 있어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 그래서 차가 깨끗했고 고객이 거기에 만족했느냐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로서는 아주 저희의 생각만큼 완전하게 구성되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델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델도 또 완전하지 않다라는 또 한계는 여전히 안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그 실제 눈으로 검수해서 그 차량 하나하나를 다시 판단해서
했던 작업을 했을 때도 모델에서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와서 그 점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또 모델이라는 게 현재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잘 AI팀이 만들어놓은 그 W 모델을 활용하긴 했지만 모델이라는 것도 계속 뭔가 발전하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실제 ChatGPT한테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차량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집어넣고 이 차 새 차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꽤 디테일하게 판단해서 이게 더러워 보인다라는 판단을 줍니다. 이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차량이 사진이 이제 약간 흐려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뒷범퍼라든지 창문에 이렇게 먼지가 끼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사진 놓고 이거 더러워라고 하면은 ChatGPT가 바로 이거 더럽다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바닥같이 좀 모델이 이런 상황은 인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진을 던져도 뭔가 눈이 쌓여있긴 하나 차량은 깨끗한 것 같다라는 굉장히 생각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hatGPT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아까 저희가 거쳤던 과정처럼 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를 ROI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단순히 그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잘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쭉 설명드렸던 이 AI 세차 도입 과정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실패들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 제품을 배포하게 되면서 느꼈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어떤 관점이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 AI같이 이제 똑똑한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외부의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가나 혹은 PMPO 분들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기존의 시스템 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어떤 기획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전체 어려운 되게 항상 어렵고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